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빌라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8909호입니다. 내년 1월 11일 안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3-1번지 203동 401호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8,600만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3,020만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이죠. 지분은 45.3제곱미터 약 13.7평이고요. 전용면적은 58.84제곱미터 17.8평입니다. 2013년도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지하철 4호선 한대입구역, 중앙역, 그 다음에 고잔역, 초지역, 그 다음에가 이제 안산역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길논천역이고요. 안산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약 1km 조금 안 되는 직선거리로 1km 안 되는 거리 정도 있습니다. 10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안산역에서요. 이 정도에 있는 바로 이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반월공단이 되겠죠. 반월공단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안산역이고요. 안산역이고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 다문화 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안산 다문화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죠.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변 환경입니다. 아주 깨끗한 도시죠. 안산이 기획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3위 캐슬 대인데 203동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란히 여러 개 동이 현재 들어와 있죠. 아주 깔끔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1-203동이 아주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빌라 물건이 되겠습니다. 동네도 깨끗하고요. 네, 이런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3위 캐슬 203호 203동이 됩니다. 네, 주요 환경은 이렇죠.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고요. 네, 1층이 되겠죠.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층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 평면이죠. 한 층에 두 세대가 있는데, 네,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이곳이고 거실이고 따라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주방, 거실 이런 구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이곳은 이제 확장형 발코니가 아주 많이 있는 건물이 되겠죠. 이 부분 다 확장형 발코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으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빌라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